뭐? 내 입장에 문제 있구나. 박순옥이 일반 군중이야? 어? 걔는 홍태희, 심지어 우대가리 주사파가 배양한 검은 싹이다. 어? 순옥이 문제를 밝히는 건 예술학교와 가무단의 계급투쟁 국면을 타개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비판을 통해서 순옥이 혁명노선에 끌어오고 가무단의 문화대 혁명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목적을 뭐 이러면 그만둬. 알았다. 그래, 어쩌려고. 찾아야 한다. 시골에 숨어도 안 돼. 내일 애들 데리고 찾아가자. 너도 가자. 너 순옥이지? 응? 오, 할아버지 입헌 받아 맞춘 거. 순옥이가 맞구나. 내가 왔구나. 네. 잘 있었냐? 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또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아, 순옥아, 네? 봐라. 이 논밭에 물고기도 있다. 봤니? 할아버지, 보입니다. 보셔, 여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벼제배 양어 전문가 탑습니다.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냐? 너까지 바람을 놓을 거냐? 순옥아. 네? 시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냐? 할아버지, 먼저 집에 가기셔. 집에 가서 말하기셔. 그래, 그래. 아, 집에 가자. 어, 순옥이 왔구나. 아저씨. 어, 권대사. 아, 아저씨, 대대 사무실에 전화 왔습니다. 시내에서 온 것 같습니다. 감단이랍니다. 좀 이따가 다시 치겠다니 가보십시오. 어, 인사 가겠네. 네, 그럼 먼저 갑니다. 여보시오. 할아버지인가? 순옥이 해랑강 전에 있은가? 급한 일로 찾아야 된다. 네? 뭐라고? 어, 가무단인가고 여긴 대대 사무실이요. 네. 귀가 잘 안 들려서 누구라고? 오경. 오경이? 할아버지. 어, 오경아, 무슨 일이야? 순옥아, 정녹수 내일 새벽에 사람 데리고 니 있는 데 간다. 미리 준비해라. 내일 낮에 집에 있지 말고 그들이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 할아버지 조심하셔. 됐다. 비슷하다. 할아버지,
이러면 못 찾을 겐데. 그들이 여기까지 봐보겠냐? 이랍다. 자자. 네. 됐다. 영감, 잘 감췄음도? 잘 감췄어. 아유, 그럼 됐었구만. 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배 끼칠까봐 겁난다. 피할 수 없으니 내 번째야지. 명수가, 사위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써준 배재배 원고를 찾아보거라. 네. 순호가 그 사람들이 대비판을 잘한다면서. 그래, 좋다. 우리 배재배 원고를 보여주자. 어디 보자. 그들이 어떻게 비판하는가. 순호가, 너 오랫동안 이모보러 안 갔지? 오래됐지? 응. 가보고 싶지 않냐? 쉽습니다. 나도 마침 황송전에 가서 사동경감을 만나보고 싶다. 우리 같이 가자. 응? 네. 여보. 여보. 잠이 아염도. 이봐, 눈치를 챘소. 순옥이가 이번에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소. 당신도 그렇게 느꼈음도. 나도 이상하다 했는데. 생각해보. 순옥이가 큰일을 당하지 않고서야 이런데 집에 오겠소. 순옥이를 데리고 황송전에 가겠다 해 궁리하는 주의 꼬마. 아, 이런 때에 순옥이를 데리고 사돈 집에 가선 뭘 하게요? 그걸 모르겠소. 모르겠소구만. 어, 난리 털어놓 없어. 예. 산골에 있는 사돈은 항일용기여. 생각해보. 감히 못 건드린다. 저 영감은 정말 귀신이요. 넌 말이다. 이 점이 나쁘다. 모든 걸 속으로 참고 억울한 일 있으면 말해라. 응? 어머니, 아임다. 그래도 아니라고. 넌 내 딸이다. 내 속을 엄마가 왜 모르겠니? 내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식구들한테 시끄럽게 하고. 순호가, 엄마는 모질지도 못하다. 근데 내 딸의 일은 기어코 상관해야겠다. 무슨 일이든 우리 같이 해결하자. 어머니, 광시 오빠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써도 된가? 그게 같구만. 아버지, 어? 왜 거기서 나온가? 아무 일도 아니다. 가서 자라, 자라. 딴 데 숨기내고 가서 자라. 얼른 가서 자라. 할아버지, 나 왜 아직도 철이 없은가?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크면 나쁘다. 네가 크면 할아버지 늙으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민성이라고. 그럼 할아버지 민성이 제일 사랑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장백산의 불렁성. 이렇게 할아버지를 달래거람. 할아버지.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사돈 오셨소. 네네 그동안 수고하셨소. 네. 순호가. 할아버지. 할머니. 순호가. 확실히 다르군. 어떠소? 다우다. 달라고. 대단하지 그래. 할머니, 이모는? 아, 그러게 정숙인요. 네. 인치 멀 거다. 네. 물 길러 간까? 따라오너라. 네. 순호가, 봐라 저게 뭐냐. 할머니, 펌프 났은가? 순호가. 네. 손잡이를 잡고 힘껏 차서 보거라. 네. 물이 막습니다. 달다. 인물 펌프는 할배가 앞장서서 났다. 마을에서 집집마다 다 났다. 정말인가? 앞으로 물 딛는 건 옛말이 됐구나. 말해보시오. 뭘 말이요? 분명 일이 있수다. 뭐요? 아니요. 사돈이 보고 싶어서 보러 오면 난디요. 가다 지우시오. 또 날 깔보는 거. 아, 무슨 일이요? 아무 일도 없어. 순욱이한테 일이 있어? 뭐냐 하면 시내에서 지금 숱한 혁명 반란파들이 나와수다. 시내 일들을 저기저 나발을 통해서 다 들었소. 사람들이 순옥을 못 살게 구나보. 애를 귀찮게 한다. 순옥을 귀찮게 군다고? 왜 귀찮게 구는 거야? 우리가 겁낼 게 뭐요? 뭐, 겁날 건 없지요. 사도는 항일용이고, 뭐, 로벌... 뭐? 로... 세이크, 로벌 세이크, 맞지요? 시국이 하도 시글벅적해서 아무래도 순옥이를 여기에 뒀으면 나오다. 좋지요. 순옥이가 여기 오면 나야 좋지요. 좋아하지만 말고 날 시름도 개주시오. 개가 여기 있으면 시름이 안 놓여? 어? 그런 게 아니라 영감, 영감, 왜 기침이 이렇게 심함도? 예? 더 심하게 기네. 예? 내가 의사를 모셔올까요? 아니 아니 아니구나. 어? 할머니 할아버지 강가에 갈 필요 없습니다. 마당에 물이 있습니다. 펌프 났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어디 갔은가? 내 이모는 바쁘다. 집집마다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이모를 부른다. 내 이모는 착해서 남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의를 다하네라.
그 마누라를 때리던 주정뱅이도 이 몸 알 듣은가? 듣는다. 들어. 내가 아내 사람 모셔올게요. 할아버지, 내 가겠습니다. 아내야, 대대 사무실에 가 전화하면 돼. 사돌이 웃겠네. 아이고, 저시오, 이거. 며느리. 아버님. 부모님들과 순옥이가 왔네. 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모. 순옥아. 이모. 순옥아. 아니. 소야. 아버지, 왜 기침이 심한가? 네?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런가? 평상신가? 네? 아니다. 괜찮다, 순옥아. 이모한테 무슨 일인지 말하거라. 순옥아, 왜 그러니? 어? 순옥이 왜? 예, 예, 정숙아. 급해 말고 이제 우리가 너한테 다 말하마. 어? 전 두 벌 다 찍었니? 거의 된다. 어디 보자. 지금 진정으로 우리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게 뭘 설명하니? 사람들이 계급 투쟁 각오를 제고해야 한다는 거다. 절대로 느슨해서 안 된다. 계속 군중을 동원해서 가무단의 국면을 돌려세워야 한다. 당장 가서 순옥이 불러다가 격해야겠다. 내 생각에... 오경 동지, 순옥이는 꼭 데려와야 한다. 곽순옥이 와야 홍태의 문제가 철저하게 밝혀진다. 이건 우리 가무단의 해명에 큰 추진자용을 할 거란 말이다. 내 생각엔 순옥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는 필경 군중이다. 급하게 방향을 바꾸란 건 옥지 아니야. 오경아, 이게 바로 혁명이다. 달구치지 않으면 그의 생각을 못 바꾼다. 내에는 금고고 외에는 변화의 조건이야. 그가 고치도록 독촉해야 한다. 내가 못 고치는가 두고 봐라. 내가 바라는 건 순옥이가 과거의 잘못된 사상과 결렬하라는 거다. 순옥인 홍태가 학교에서나 가무단에서나 애써 배양한 거민인재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순옥이 개조시키면 이건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가. 안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 가자. 응, 가자. 먼저 같이 가봐야 할 때였다. 이봐, 이것들 봐. 이게 다 뭔가 봐라, 어? 이거 봐라, 어? 가슴을 다 드러내고. 이게 다 뭐야, 어? 이거 봐라. 상어, 꼬리질이 나고. 에? 너네 이거 봐라. 이게 다 뭔가, 어? 다 수정주의 선물이야. 너, 여기 있는 모든 걸 이거 다 기록해라. 이게 바로 수성주의 쫄깨들이다. 옳소. 가자. 숱한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도처에 대자보가 붙고 투쟁 대회를 한다. 난 이렇게 치열한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어쩌다냐? 어쩌진 않았습니다. 나도 모수석이 혁명 전사로서 뒤지기 싫습니다. 맞다. 순옥아,
선방송에서도 늘 그러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린 뒤지지만 않으면 된다. 응? 털어놓지 않은구나. 순호가 내 속에 내 말을 다 털어놓거라. 한줌 새끼들끼리 응?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해라. 또 뭐가 있니? 나한테 압력을 가하면서 홍 교장과 로선샘을 적발하란다. 그럼 홍 교장과 노 선생님 그리고 양 선생님 어떻게 됐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문제가 있답니다. 박순호! 순호 이 집에 있습니까? 누군지... 우리 해랑강 가면 다닙니다. 있습니까? 없는데 무슨 일로 왔어? 아주머니 순호기한테 일이 있어 왔습니다. 들어오. 여기서 기다려라. 안 써. 지금 우리 가무다니 문화대 행맥이 기세가 아주 높습니다. 계급투쟁 형세도 아주 준엄하고 복잡합니다. 박순호 동지는 각오가 났습니다. 단위 동의도 없이 몰래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우린 순옥일 데려가려 한다. 우리와 같이 가서 주사파들 비판해야 한다. 물론 자기한테 존재하는 문제도 반성해야 한다. 순옥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온 적도 없고 난 모르어. 정말 안 왔습니까? 안 왔어. 우리가 장악한 정보에 의하며 그가 시골에 돌아왔답니다. 박순옥의 어머니인가? 언제 본 적이 있습니다. 더 놓고 말하겠습니다. 순옥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억영입니다. 순옥의 딱친 거 억영입니다. 모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야 생각난다. 억영 맞지? 맞습니다. 생각난다. 넉수동무, 다른 전우들과 대대 사무실에 가 기다리시오. 내 얘기해볼게. 그래. 박순옥이 가족과 잘 얘기해봐. 먼저 가 있을게. 아주머니. 오경아. 좀 보자. 이건 계급투쟁이야. 부드럽게 대서 안 돼. 정 안 되면 순옥이네 집사람을 비판해. 흥분하지 말라. 순옥이네 십도 비나속 농이고 혁명군 중에 속한다. 가봐라. 내 말해볼게. 록수, 순옥이가 시골에 없는 게 아니오? 있어. 확실히 있어. 알려주기 싫어한다. 교활하기 짝이 없어. 집안에 들어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집벽에 아직도 순옥이 상자가 걸어놨다. 이게 뭘 말하니? 이 집은 자산계급의 명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거야. 알았어? 오경이가 혼자 되겠어?
들어가 겁을 주는 게 어떠소? 됐다. 그가 뛰면 어딜 뛰겠나? 가자. 우린 둘 다 시골에서 와서 예술학교에 있을 때부터 정말 친했습니다. 동창에서 직장 동료가 됐고 우린 친자매와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호 안 함까? 아님 왜 미리 전화로 알려줬겠습니까? 우리 온다는 걸. 네가 전화했니? 예, 맞습니다. 착하구나. 그러면 널 믿음아. 우린 순아기가 억울함을 당할까 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순옥이를 데리고 이모네 집에 갔다. 아주머니, 우린 꼭 순옥이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시름 넣으셔. 걱정하지 마셔. 제가 순옥이 위대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감히 전진하겠습니다. 그래. 넌 말이야. 순옥이를 잘 도와줘야 한다. 안심하셔. 착하구나. 순옥아, 그럼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들이 아무렴이 이토미 산골에 찾아오겠니? 이모,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모가 마음이 안 놓인다. 이게 제일 위험하오. 이게 뭔지 아시오? 나도 모르다. 악보라오. 악보. 그 양선생이란 분. 문화국의 양선생이 수집한 민요라오. 아리랑인지 뭔지. 이게 나 본 건 아니지? 폭탄 같지 않소. 숨기려고? 어? 양 선생이 이 물건을 순옥의 아버지한테 맡겼소. 순옥의 아버지가 또 순옥이한테 맡겼고 순옥이가 이걸 집에 가져왔소. 근데 우린 성불이 사든와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래서 여기 가져왔소. 그렇소. 그럼 이걸 태워버리면 될 게 아니오. 나쁜 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오? 나쁜 거라고? 이렇게 합시다. 숨기지 말고, 우리 이걸 북경에 보냅시다. 당주왕과 모수께서 판단해서 남게 한다면 누구도 어쩌지 못할 거. 이게 나쁜 거라면 태워버리지. 아유, 사돈. 정말 몰라봤수다.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사돌의 혁명정신은 전혀 변함이 없군요. 말해보시오. 보낸다면 여기 황송전에서 보낸 걸로 하겠수. 우리 해랑강촌에서 보낸 걸로 하겠수. 아니 우리 둘이 수레를 타고 몇심 뒤 산길을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붙이겠수. 그리고 가령 붙인대도 받을 수 있겠소? 일을 칠까봐 그러시오? 이걸 붙일 수 있다면 내가 이걸 우삭한에다 구댕이를 파고 파묻었다가 생각해보니 또 끄름직해서 또 꺼내서 이걸 갖고 깊은 산속으로 항일용을 찾아봤겠소? 왜 그러겠소? 이제 알겠소. 봐도 모르겠고 붙이지도 못하고 판단할 데도 없다.
맞죠? 그래서 이걸 숨겨주자는 거지. 이제 말 통하네. 내가 보기에 숨겨도 구덩이를 파고 숨길 것까지는 없었다. 우사카니까지 치우다. 내가 이걸 아래목에 놔두고 누가 와서 감히 가져가는 거 두고 볼. 어? 사도 왜 또 이러시오? 응. 내게 맡깁소. 응. 한 사람 숨긴 건 백 사람이라도 못 찾았구만. 안사돈 말이 맞시다. 그럽시다요. 사돈, 여긴 구덩이를 안 파도 돼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지요. 할아버지, 안이사 왔습니다. 아저씨. 오, 안이사가 왔나? 네, 아저씨. 아, 자, 자. 자. 오, 김 아저씨도 계셨군요. 형수님, 아, 웬일입니까? 아, 저렇게 기침이 못지 않아서 왜 그런지 몰라 그런다. 네. 잘 봐주시오. 언제부터 저렇습니까? 아, 며칠 된 것 같습니다. 열은 납니까?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버지, 드십시오. 사돌보에 근심이 많은 것 같았구만. 그러니 왔겠지. 방법을 대도 없어. 이번에 사람을 제대로 찾았지. 보아하니 우리 사도는 어떤 때 정말 머리가 잘 돈다니까. 헌데 여기 담이 작지. 담은 영감보다 없지만 영감보다 꼼꼼하구만. 소라면 안 됐구만. 당신 걱정 붙들으며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소원을 있어. 사도의 거짓을 피워도 영감이 체면을 좀 봐줍소. 저 영감도 내 체면을 봐줘야지. 대수구만 주무십소. 아이고, 꼬마 맹장들, 여기서 밤을 새나? 아유, 다들 고생이 많군. 아님, 우리 집에 가서 뭘 좀 드시든지 어떠소? 아닙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리 안 가겠습니다. 아유, 사양하긴. 아저씨, 이 마을 김인준이 현명과 생산에서 표현이 어떻습니까? 성분이 중농이랍니다. 그 영감? 네. 아이고, 묘재배 전문가네. 듬직하고 겸손하지. 일도 참답게 하고. 헌데, 문제도 있네. 문제라니요? 벼재배에 너무 몰두하네. 자네들 아나? 보풍 2호 3호가 다 그가 연구했는 거네. 정치불문의 전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다. 더 큰 문제도 있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 그 영감은 자기 가정을 너무 사랑하네. 딸들 사랑하고 외손녀들을 사랑하고 아유, 그들을 금지옥엽으로 여긴다니까. 박순옥이를 말합니까? 그러네. 그리고 순옥이란 외손녀도 있네. 아유, 김인준네 가정은
전공사사. 조선족뿐만 아니라 그 한족들까지 포함해서 화목한 처량이네. 우린 다 부러워하네. 중도 아주 전형적인 선원 가정에서 나타난 개인주의 사상이다. 맞죠? 맞네, 맞네. 저 이러자고 몇 명씩 나눠서 비나중농 집에 가서 먹는 게 어떤가? 아저씨, 그래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가세, 내가 데려다 아저씨, 주지.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우리 힘맨 전사한다. 고생을 두려워 안 한다. 맞지? 맞아. 더구나 새벽에 길을 떠나야 한다. 아저씨, 여기서 황선전에 가자면 차로 몇 시간 가야 합니까? 아, 적어도 6시간이나 7시간이지. 그럼 다들 쉬게나. 내가 준비할 테니. 쉬게나. 잘 가시죠. 그럼. 아저씨 잘 나가셔. 그럼 다들 쉬게나. 순옥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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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사에 왜 그럼까? 순옥애미, 저 사람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소. 우리 방법을 내 아저씨한테 알려야 하오. 정 안 되면 순옥이를 또 다른 데 옮겨. 이 일을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공연히 알려줘서. 대대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어서 전화도 못하겠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 안 되면 내가 토릉촌에 가서 하겠소. 그럼 지금 가겠소. 아, 네, 네. 공사요. 황성전 정자촌 대대 사무실에 연계해줘. 맞소. 급한 일이요. 정말 급한 일이요. 뭐라고? 안 받는다고? 그럼 어떡하? 나 왜? 저녁이니 대대 사무실에 사람이 없지. 이걸 어떡하지? 급해 마. 내가 계속 걸어보겠어. 이러겨. 내일 아침에 계속 정자촌에 연계하오. 네 창선 대장을 찾소. 아님 그분한테 알리라고. 누가 찾아가는데 시끄러울 테니 주의하라. 알겠소? 알겠소. 고맙소, 장 대장. 사돈 어떻습니까? 며느리. 네. 아무래도 안이사를 모셔와야 할 것 같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마. 빨리 내려! 저기! 순옥이다! 빨리 쫓아가! 이모! 마스노! 거기 서! 이모! 마스노! 마스노! 거기 서! 순옥아, 왜 이래? 마스노! 마스노, 왜 달아나니? 뛰어봤자 벼룩이다, 아니? 이건 문화대 혁명을 피하는 거야. 같이 가서 혁명군 중에 비판을 받자. 할아버지가 편찮아. 지금 못 간다. 순옥아, 우리 같이 가자. 교육을 받고 문제를 교대하고 사상 개조해라. 박순옥, 나라와 개인이 어느 게 중요하니? 구실을 대해서 산골에 숨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다들 순옥이 동창이구나. 오느라고 고생했지. 들어와 물이나 마셔. 그때 홍태희가 학교에 청해온 우리한테 민간 무용을 가르친 순옥이 이모죠. 그래, 이모다. 힘들지? 자, 들어가서 물 마셔. 박순옥! 우린 물 마시러 온 게 아니다. 점잖게 말한다면 넌 옛날에 우리 동창이고 지금까지 동지다. 우린 널 구하러 왔다. 무례하게 말하면 넌 문제가 엄중해서 돌아가 교대해야 한다. 또 홍태희 죄장도 족발해야 한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 얘기하오. 이렇게 성질들 부리지 말고
순옥이 탐이 작으니 놀려오지 말게나. 순옥아. 네. 가문 안에서 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먼 데까지 널 찾아왔냐. 언성까지 높이고. 어? 할아버지 진정하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순옥인 어려서부터 겁이 많고 착해 빠졌는데 애한테 루명을 씌우면 안 되네. 방금 어느 동지가 그러던데 순옥이가 시내 가야 한다고? 네. 안 되네. 난 이제 아랫인데 아프네. 많이 아프다고. 우리 민족은 효도를 중시하네. 아니가 내가 많이 아프니 순옥이가 집에서 내 시중을 들어야 하네. 자네들 집에도 어른이 있겠지. 그분들이 아프면 자네들도 보살펴야지 않나. 이건 네 가지 낡은 건 아니지. 할아버지 진정하셔. 좀 쉬시오. 순옥아. 네. 방금 이사를 불러오라지 않았냐. 가봤냐? 그러게 빨리 가봐. 안 된다. 못 간다. 순옥아, 날 부축해라. 박순옥, 박순옥, 너 안 갈 거야? 할아버지가 나오면 내 발로 갈게. 뭐하니? 박순옥 잡아!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헤매 행동이다. 뭐 어떻게 하냐고요? 뭐 자네 집에 늙은이가 없나? 누가 감히 이창석네 집에서 행패를 부려?